연구소 이렇게 쉬신 지 얼마 되셨어요?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. 15년? 네. 15년 차. 젊으신데요? 요즘은 경기가 어떤가요? 저희는 뭐 없어서 못 팔 정도니까. 아. 저희는 뭐 없어서 못 팔 정도니까. 야, 그럼 한번 좀 구경해볼까요? 네, 네. 이쪽은 이제 번식이고요. 네. 이쪽은 이제 축사의 냄새도 진짜 거의 안 나더라고요.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본 소화는 달라. 그쵸, 그쵸. 우와. 보통 제일 큰 애는 한 몇 킬로 나가는 거예요? 실제로 한 900킬로 정도 나가요. 지금 한 800킬로 정도. 쟤는 한 900킬로 정도 되겠네요. 진짜 속 깨끗하죠? 아, 진짜. 너무 깨끗해요. 네. 새끼 소는 없죠, 새끼 소? 송아지. 송아지는 이제 저기 번식 분만실, 분만 사이에 있어요. 되게 신기한 게 저 어렸을 때는 막 소들한테 젖은 그 지푸라기 염을 막 이렇게 쑤어서 막 주시고 막 그랬는데 아 이게 아주 오래 전에 그 세족 써주는 거 옛날에 그랬던 거 같아요. 6.23년 네. 맞아 저렇게 어 아주 오래 전에 그 세족 써주는 거 내가 너무 내가 너무 아주 이제 예전 방식이죠. 아 예전 네. 방식. 요즘에는 한우도 과학적으로 키워요. 네. 네. 우리 한편은 지리적으로 서해안을 끼고 있고 이 지역의 특성상 게르마늄이나 셀레늄 천연 강물질들이 많이 분포돼 있는 땅이에요. 맞아요. 게르마늄, 셀레늄. 섬유질을 많이 먹고 미생물을 급여하고 광물질이나 비타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잘 아프지를 않습니다. 소도 건강하고 나중에는 우리 사람도 건강하고 저런 영양분들이 뼈에도 가득 들어있어요. 그래서 옛날부터 몸 안 좋고 아플 때 많이 먹잖아요.